자, 각종 전국 현안에 일침을 가하면서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대남의 팬덤, 젊은 피 정치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아주 큰 빅텐트 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댓글에 바로 오렌지색 물결들이 지금 저희 예. 많이 돌았는데, 머리 하셨네요라고 네. 이준석 의원님 질문한 머리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분장을 분장, 그렇게 하신 예, 분장 거죠? 받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올백이 되셔가지고. 김정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김정은 스타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일부러 한 건데. 예. 사실 예전에 조금 이미지 비슷하다는 얘기 아이고, 들었잖아요. 예.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좀더 많이 그렇죠, 쪄가지고 그렇죠. 영 다른데요. 요즘 또 하여튼 뭐 청문회든 많이 나오시고. 지금 동탄에서 오신 건 아니죠? 오늘은 서울에 일정 있으니까 상계동 집에 가셨습니다. 네. 동탄에 또 시청역까지 뭐 버스 같은 게 많다고 하던데, 오늘 동탄 가서 4137번 타면 금방 아, 왔을 바로 건데. 즉각 도착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죠? 뭐 매일 요즘 이용합니다. 따릉이도 또 요새는 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속보로 떴던 건데, 정정식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임의 의미를 좀 짚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 못하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정점식 의원이 본인이 네. 더 이상 욕먹는 게 싫으니까 얘기는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용산에다가. 예. 했다. 이거 뭐, 예. 왜냐면 버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네. 당선된 다음날 아마 한동훈 대표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용산에 자꾸 이것 때문에 몽니를 부린다는 식으로. 아하, 예.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 무조건 정점식 의원은 신경 쓰지 말고 예. 신규 정책위장 발표하고 그냥 덮어씌우게 해라 그냥. 무시하고 발표해버려라. 예. 예. 근데 뭐 못하셨잖아요,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민기적 하더니만 네. 이렇게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네요. 원래 같으면 당대표 해보셨으니까, 뭐 자꾸 지금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러닝메이트다 하는데, 사실은 대표가 다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대표됐을 때 김도우 의원님을 이제 정책위의장으로 예. 모셨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 교체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였는지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시간을 좀 끌었다. 지금 사실은 지명이 최고위원 또 조금 걸렸고요. 정책위 의장도 지금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됐는데, 일단 정정식 전 의장은 뭐 본인이 사퇴한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이런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는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 요 얘기를 했는데, 요게 하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정점식 의원이 왜 버텼는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아. 지금도 뭐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은 이미 구겨졌습니다. 양쪽 다. 아, 두쪽 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9일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7일 지난 9일 만에. 왜 이렇게 우리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임명을 주저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표라고 당대표라고 하는 거 여러 번 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그렇죠. 홍준표 대표 정도만 당대표를 두번 했을 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당대표는 보통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는 대선 지역으로 대선으로 분리해서 가는 거기 가든지, 때문에 예. 대통령 두번 해본 사람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 할 수가 건데 없으니까, 예. 초기 혼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원외 당대표가 할게 없는 겁니다. 아하. 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하기 쉬워요. 네. 선거 앞둔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일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하, 오히려, 예, 근데 오히려. 선거 없는 원외 당대표는 제일 난이도 높습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땐 선거가 선거가 있었죠. 있었긴 했는데, 예. 원외 대표를 선거 있을 하셨잖아요. 때는 그래도 아, 할 가가지고 만합니까? 돌아다니고 뭐 이게 메시지 내면은 메시지 먹히거든요. 그럼 아하. 지금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없는 선거 진 직후에 원내 당대표는요 아하, 그러네요. 얻어맞는 게 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로 얻어맞느냐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같이 뒤집어 쓰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저기 잘 생각해 보면은 선거 없을 때의 여당 당대표 기억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아, 기억이 안 납니다. 황우엽입니다. 황우여, 예, 황우려. 박근혜 대통령 예, 지금 황우여거든요. 예전에, 예.
황우여 대표 저도 친하지만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지? 아하. 예. 제가 그때 당선됐을 때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뭐 많이 한다고 그러고 네, 뭐 호남 들락거리고 예. 뭐 막 나는데 지금은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스트레스 모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임명조차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거 그 새로 정책위의장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한 게 지금 보도에 떴습니까? 지금 김상훈 의원 아 보도 떴습니까? 네, 김상훈 의원을 이제 임명하려고 예. 한다라는 네. 말이 뜨고 그리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의 김종혁 아하 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예. 넣으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네. 원내 인사 하나라도 긁어모아야 될 상황인데. 그 김상훈 의원님을 제가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냥 네. 공무원입니다. 네. 진짜 공무원입니다. 예. 예. 진짜 공무원 출신의 공무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김종혁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인데 네. 어쨌든 이번에 낙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와 원외 간극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원외 대표가 지명직 최고까지 원외를 넣는다. 그렇게 여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도 원회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네. 어쩌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어떤 고통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원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제 더 했어야 되는데 자리를 팔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포섭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중요한 그 지명직 최고를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이네요. 네, 이게 항상 선거를 하고 나면요 논공행상이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처음에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를 밀겠다고 원외 인사들 모여가지고 예. 천목회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낙선 원외 인사들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손을 먼저 든 건 맞는데 아. 공은 별로 크진 않거든요. 아하. 그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무슨 표를 갖고 왔는지 수도권에 있는 지금 떨어진 그 원외 인사들 말씀하시는 천목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원래 선거 떨어질 때마다 매번 모여요. 저 모여봐서 네. 알아요. 하는데 네, 네. 와서 맨날 똑같거든요. 원외 최고위원을 내놔라. 예. 뭐 사무총장을 원외로 해달라. 예. 그리고 뭐 지구당 부활을 해달라. 뭐 이런 거. 뭐 주기적 우리 만나서 밥 사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 한 두 번 모이면 안 모이는 것도 전통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싼 청구서를 받아든 거다. 아하.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용산하고 뭐 이 자꾸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대통령하고 어떤 그런 힘싸움에서 지금 한 9일, 10일간은 좀 밀리는 형국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양쪽 다 이긴 건 없는데 저 왜 저런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지라는 그 갈등의 양상만 보여준 거고. 예. 저는 좀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취임하고 네. 일주일쯤 있다가 참교육 당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 취임 한 다음 날부터 지금 이 기록대로라면 참교육 당한 거거든요. 아하. 저는 참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맛보기일 겁니다. 네. 아 맛보기 더 심한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예. 까탈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62.8%의 당원 또 국민이 지지해서 63%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당대표가 됐는데 이 한동훈 대표 네.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 봤을 때? 하기 나름이죠. 아 지금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 그 선거 앞둔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이 제일 난이도 낮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공통수학을 완전 말아먹은 학생이 네. 한두 달 뒤에 수투를 이제 아... 만점 받을 수 있느냐는 가능성은 낮겠죠. 거의 그거는 네, 예. 낮겠죠. 아 이제 공통수학 이러니까 이제 연식이 나오는데 공통수학이 지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저는 문과 같은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수학 말씀하신 공통 수학이죠. 예, 이제 예, 일반 그렇죠. 수학을 못한 사람이 예. 아주 그 더 수학 2 이런 예.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생각해보면 두세 달밖에 안 지났어요. 네, 갑자기 잘 풀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아, 예. 그러면 뭐 힌트 하나 주시면 뭐 우리 저는 뭐 이준석 우리 의원도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대표 전임이기도 하시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긴장감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대표님한테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안에 어떤 걸 해라. 예. 안에 무슨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말고 밖에 네. 돌아다녀야죠. 아 오히려. 네, 밖에 돌아다녀야죠. 아. 예. 이게
차가운 민심은 최대한 빨리 느낄수록 좋습니다. 네. 예,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착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싸늘한데, 그 안에서 뭐 63% 득표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걸 빨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남 얘기는 항상 하는데 국민의힘 하다가 이게 이른바 우리 서진 정책 하잖아요. 네. 하다가 많은 것 같고 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있을 때 또 이준석 대표님 있을 때 좀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위원장 시절에 해놨던 수많은 그런 그 뭐랄까 빈 공약들. 네. 예를 들어 지금 메가 서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김포. 대표가 됐으면은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다음으로 아마 그래도 영향력 있는 자리일 텐데 메가 서울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도망갈걸요?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목련이 네. 언제 핀다는 건지. 아, 예. 지금 아마 저는 뭐 메가 서울도 그렇고 갑자기 지구당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또 왜 하겠다고 한 건지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청구서로 날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김포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농락당했을걸요? 김포 시민들 사실은 혹시라도 김포 시민들 중에 김포에 그 말 듣고 집산분 있으면은 이거는 네. 사기라고 생각할걸요? 예. 자, 현재 권력은 뭐 윤석열 대통령 당연하죠. 미래 권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동훈 대표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은 붙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구부리는 형태로 봤잖아요. 아, 굽힌다?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뭐 미필적 고의의 약속 대련을 계속 하고 있다. 아, 미필적 고의. 아, 좀 말씀 잘하십니다. 진짜. 네, 계속 약속.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네. 하여튼 약속 대련이다. 완전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네. 네. 결과적인 약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대표 얘기 좀 하면요. 개혁신당 대표님인데 서범수 의원을 지금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하고 비슷한 것 같다. 벤치마킹 한 것 같다. 네. 서범수 의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님 동생이죠. 예. 그래서 저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작은 SBS, 큰 SBS 이렇게 예, 분류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서범수 의원님. 예. 제 비서실장이었죠. 예전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격이 원만하고 경찰 출신이고, 예. 그리고 뭐 일처리 무난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 네. 원내지만 무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원내. 아 원내지, 아 뭐 죄송합니다. 의원 중에 뭐 무난한 분이다. 예, 무난한 예. 분이다. 예. 근데 사실 좀 이제 이게 그 국민의힘이 네.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 시절에 그 장동혁 의원을 네. 0.5선을 사무총장 쓰면서부터 이 선수가 다 흐트러졌거든요. 아, 사무총장 급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책위의장도 원래 3선쯤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재선 3선급에 나온 게 맞는데, 지금 김상훈 의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선을. 그 말인즉슨, 내심 기대하고 있던 재선 3선은 전부 다 지금 물 먹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사무총장도 보통 3선급이 하는 게 맞거든요. 3, 4선급이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되었다. 굳이 따지자면은 재선이 사무총장하고 4선이 정책위장 하는 게 아니라 예. 4선이 사무총장하고 재선이 정책위장 게 맞다. 아하.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굳이 그런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건 3선, 그러니까 사무총장 하고 싶었던 3, 4선은 그대로 뿔라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위장 하고 싶던 재선 3선은 이것 때문에 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양쪽으로 이제 좀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당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손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재선... 손만 듭니까? 발도 들고 다 듭니다. 보면은. 나 정책위장 할 수 있다. 예. 나 사무총장 할 수 있다. 예. 그럴 건데도 그거를 못 맞추고 다른 사람 시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을 좁게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을 넓게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 지금 주황색 물결입니다. 아, 오렌지, 네. 오렌지 하트 그리고 네. 오늘 우리 분장 씨를 칭찬합니다. 아, 그래요? 윤석 의원님 네. 제가 봤을 때 윤석 의원님 뭐 저는 영상에 네. 보니까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닮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조금 웃었는데 네. 우리 댓글에는 아 분장실 우리 너무 이준석 의원님 잘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국정 현안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뭐 문제 되는 게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제3자 추천 특검법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좀 밟고 지나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리더냐 팔로워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깃발 들고 나가면 리더고요. 그냥 대중이 우아우가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팔로워거든요. 지금 뭐 원내대표와의 기싸움도 아니고 이거 그냥 원내대표가 안 된다니까 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할 때 선거 이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가 이상 소리 하면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처럼 그게 제가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요. 모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과자인데 그게 계속 해줬으면은 대통령이 됐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하고 있겠냐고요. 선거 진 당대표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보면은 뭐 제대로 어느 방향을 이끌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선거 진 비대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보면은 뭐 그리고 남 탓하겠죠, 나중에.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줬어요, 이렇게. 그거는 전쟁 치고 나서 그런 변명해봤자 누가 그런 들어줍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얘기했던 재산 추권 추천 특검법이라 등등 그냥 확 가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대통령 보면요. MB 때 세종시 문제나 이런 거 갖고 그냥 드러누워 버리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래 세종시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냐. 어쩜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대권에 갑니다. 공천 마음대로 하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해버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뭐 공무원 연금 받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당은 공무원 연금도 안 쌓여요 당 그거 대표는 근데 왜 그 자리를 하고 있느냐가 이제 계속 질문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공세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거다.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국민의 스타일상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치로 보면 아주 초보 아닙니까 대표 우리 의원님 비하면 10년 십몇 년 후배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반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조금만 억울하다 싶으면 튀어나와서 반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이 간파된 다음에 왜 장예찬 전 최고위원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느냐가 이제 화제가 되잖아요. 고소 뭐 해라는데 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온 동네 썩어 때 하고 다녔던 말들 대통령한테는 지금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에다가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막 얘기해 놓은 다음에 지금 가가지고 자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상태인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도망가죠. 답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게 검사는 이게 약간 하다가 내 나오고 싶을 때만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출근하면서 계속 질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될 거다. 지금도 보면은 모 종편 기자분만 계속 단독으로 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 채널A인가요 혹시? 채널A 모 기자만 계속 단독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불만이 좀 많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검찰에서 옛날에 친한 기자 몇 명 두고 이제 받아쓰게 하는 그런 양태의 언론 관리법인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앞으로 정치인 당대표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기자들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또 특히 김문수 경산호위원장을 또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김문수 의원님.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이야 청문회 다 보셨고 직접 하신 것도 봤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여기에 갑자기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정말 정반대 인사 같기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무슨 소리 했냐면요.
우리 정부는 뭐 30대 관광도 여럿 만들고 그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30대가 아니라 70대거든요, 지금 이분은. 아, 그러고 그렇게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장관 할 만한 인재가 아, 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게 시계가 그 90년대 맞춰주신 것 같다. 네. 노동 전문가, 노동 운동가 김문수는 90년대까지 활약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뭐 민주노총인가요? 그때 있었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도지사도 하시고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바뀐 거잖아요, 예 완전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념적 성향도 굉장히 이제 오른쪽에 가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이 지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번 글 쓰신 예. 건가요? 봤더니만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가가지고 노조 없어 좋다. 그 말씀이죠. 노조 없어서 좋고 여기 이 사람들 4천만 원밖에 안 받아서 좋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는 노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진짜 이거 관점 자체가 이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노동권이 잘못된 게뭐 일하고 싶으면 120시간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전에요. 예. 예. 아 이거 끔찍한 겁니다 이거 그 진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은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이진수 후보자도 그렇게 MBC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했고 김문수 후보자도 지금 지명 받은 사람도 그렇고 대충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임명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딱 정반대 인물을 딱 임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모르게 임명해가지고 근데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대로 거예요. 끌고 가면 안 됩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예. 대선 당선에 네. 예를 들어 이 강경 보수 쪽 인사들이 어떤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표에 네트로 마이너스였을걸요, 제 생각에는. 아하, 그렇겠죠, 예, 아마도. 근데 예. 그게 그러니까 논공행상을 멍청하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자기 당선되는데 그 원외 위원장들이 제 생각에는 한 표도 안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논공행상 지금 하는 거고. 하려고 지금 자리 하나 예. 준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당선에 도움됐던 사람은 깔끔하게 내치고, 다 내치고, 대표님 비롯해서. 그 네.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막그 직업이 약간 오른쪽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꽉꽉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데도 한달 동안 안 자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네네, 행정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그 옛날에 초한지 이런 거 보면요. 네. 항우가 다 해놓고 논공행상을 한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예. 밀리거든요, 나중에. 이게 논공행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도 임명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상 같은 건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네. 논공은 제대로 해야 돼요. 논공을 해야 된다. 예. 뭐 예. 당대표가 상 받을 게뭐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논공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이번 전투에서 이거가 도움이 됐다. 그럼 다음번에도 이 전략을 써야지 이런 건데, 이긴 이유를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어쩌다 이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네. 자기는 엄청난 역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당선시켜놨더니만은, 예. 그 역방향으로 간것 때문에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더저 중용하고 정말 도움을 줬던 사람은 내치고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거군요. 길거리 예.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 거기, 여기 광화문 길거리 나가가지고, 네. 김문수 보고 찍으신 분. 네. 갑자기 아 그렇게 싹다 윤석열 떠오르네. 대통령 찍을 때 이진숙 보고 찍은 어, 분. 많지 아니면 않겠죠. 강기훈 보고 찍은 분. 아, 많지 광화문에 단한 않겠죠. 명이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예. 그나마 이준석 보고 찍었겠죠. 그게 예전에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네, 맞습니다. 예.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 좀 중도,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윤석열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그 네. 여론조사였더니만은 이준석도 이준석 1등이죠. 있었지만은 예. 문재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실정,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 뭐, 그래 봐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거 가서 지금 가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 이름 대면서 네. 이분들 때문에 찍었습니까? 그러면 누구요? 이럴걸요? 그러니까 알겠. 그게 전형적으로 논공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준숙 위원장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좀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진숙 예. 그 위원장이 그 청문회 할때전 부적격이라고 얘기까지 네, 했고요. 들었습니다. 예. 차분차분하게 다 그리고 어제는 얘기하셨어요. 또 국정조사에도 저는 이제 동일해가 국정조사 하기로 이제 네. 했거든요. 근데 탄핵은 다른 문제인 게 아. 탄핵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는 건요. 그 직을 맡은 다음부터 직무수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진숙
그 위원장이 얼마나 싫은지 그리고 얼마나 예전에 잘 못 살았는지와 별개로 네. 위원장 한 다음부터 뭘 했느냐를 갖고 탄핵해야 되는 건데 하기도 했다고 봐야 돼. 근데 이게 하자마자 네. 몇 시간 만에 이제 탄핵안을 네. 넣어버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제가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라면요 각하시킬 것 같은데. 각하시킬 수도 있다. 예. 근데 부적격하다. 각하되면 망신이거든요. 큰일 나죠. 예. 야당은. 네. 저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야 그래도 뭐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가지고 뭐 탄핵을 해야지 근데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방적 탄핵이라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탄핵하겠다 이러는데 예방적 탄핵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많은 사고를 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아 대표님, 아 의원님 믿으시군요. 예.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이상한 통치를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방적 탄핵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예. 확신이 있어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좀 시간 관계상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보도가 됐고 예. 하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까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좋은 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제2부속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아무 조력도 안 받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니까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제1부속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든다는 건 이제 하도 이제 관용어구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아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가? 뭐 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2부속실에 들어가서 공무원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공무원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정도의 우려가 있을 예? 뿐이지. 어허. 지금도 보면은 1부속실 다 부려먹고 있어요. 예. 큰 의미 없다 봐야 되겠네.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데 혼자 지금 예를 들어 2부속실 없다 해가지고 나 혼자 뭐 이런 쿠팡에 쇼핑하고 이러고 계실 것 같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야당에서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다. 네. 굳이 아. 하려면 특별 감찰관을 둔다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하다 말다 하다 네, 말다 이러고 있거든요. 돌았다가 또 말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예를 들어 좀 법조인 출신 중에서 좀 재밌는 분으로 센 사람으로 뭐 그게 의원했던 사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김웅 의원 이런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딱 되죠. 왜 안 됩니까? 의원했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되죠. 예, 당적을 갖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김웅 의원 같은 사람. 김웅 같은 사람. 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어제 살짝 만났었는데 제가 재밌을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또 할 말 다 해요 스타일상. 네. 검사 출신이긴 한데 확 100% 그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예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 그 그 네. 청문회 그 대비 준비팀 팀장인가 맡아달라고 예.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는데 검찰총장 됐을 때 예. 김웅 의원이 안 한다고 했대요. 거절을 했다는 거죠. 예, 원래부터 분입니다. 약간 예. 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인지. 예, 하기 어려우니까 맡았다가는 이거 네.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결. 알겠습니다. 아 듣고 싶은 말씀이 좀 더 많은데 시간이 좀 허락하지 네. 않아서 오늘 여기 좀 마무리해야 될. 우리 석 의원님 네. 근처 오실 때 한 번씩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준석 의원님 너무 오늘 이쁘다. 네. 정치 잘해 주십시오. 응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